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또 착한 열쇠 동행 1135회차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대대대 대빵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앞 시간에 제가 착한 요리사 역사 방송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35회차에는 찍빵 다음에 자 찍빵 형님 대대대 대빵 대빵에서는 성적이 아주 잘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러면 첫 번째로 대빵 대한민국 방방 곳곳에 울리는 대빵 자 대빵으로서 로또 1등 1000명 1500명 2000명 잡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로또가 조작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우리 한번 달려봅시다. 또 어떤 사람분들은 한참에 뭘로 다섯 게임 똑같은 보내주면 로또 당첨금 안 준다 그래 하지 마라 이래 하는 분도 있대요. 그게 진짜인지 일단은 글리 봐야 되겠습니다. 글리 가지고 당첨금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들어갈게요. 1135회 차 로또 착한 열사 동행 대대대대 대빵 1등 당첨돼서 농협에서 한번 대대대대 더듬어 봤으면 소원이 없습니다. 7번, 10번, 12, 1, 3, 1, 3, 8. 여기서 여러분 찍방 1번, 3번, 12, 3, 1, 3, 8, 40입니다. 그래서 단디 보시면 12, 3, 1, 3, 8, 12, 3, 1, 3, 8 번호는 3수는 찍방하고 동일하고 3수는 각자 틀립니다. 여러분 단디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 1135회차에는 정말로 대빵의 기적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들어갈게요. 여러분 나눔의 크다란 마음으로 로또 1등을 향해 한번 날아올라 봅시다. 함께 나누는 로또 혁명 낙첨에 좌우되지 않는 미래지향적 동행 당첨으로서 행복을 열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행복을 위해서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착한 열사 TV 소금방송이 구독자 신청하는 긍지가 한번 되어 보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가 로또를 합니까? 행복을 위해 꾸준함과 끈기 열정으로 이것만이 전부 아니야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포빵, 찍빵, 몰빵, 대빵, 호호호 올겨울에 따끈따끈한 겨울 무난하게 날 수 있는 호빵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착한 열사 함께 열어가는 승리의 그날까지. 여러분 어떤 분들 댓글에서 정말로 응변하면 잘하겠다 이러면서 응원학원 댕기나 이러면서 그래 했었대요. 방역이 너무 넘쳐서 탈이다 그래가지고 당첨 안 나오면 미안해서 어떻게 또 방송할 거고 이런데 자 뭐 일단 1134회차 지나가가 다시 1135회차 지나가면은 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뛰어야 안 되겠습니까. 나고자는 가거를 자랑하고 진치자는 내일을 구상한다. 태양이 녹습니까 세월이 좀 묵습니까? 함께 좌회전 우회전 없이 오로지 직진으로서 농협 본점으로 달려가 봅시다. 두 번째 들어갑니다. 로또 1135회차 착한 요리사 TV에서 제공하는 대대대대대 대빵 대한민국 방방 곳곳에 울리는 1등의 목소리 아우치 로또는 사기다 조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우리 만들어 봅시다. 500명, 1000명, 1500명, 2000명 로또 1등 잡기 편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1135차 예봅니다. 잘 보셨죠 여러분? 이번 1135회차에서 대빵의 기적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생각과 감정은 드러내지 말아 했는데 너무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방송을 그냥 딱딱하게 하면은 여러분들 안 그래도 시청률이 안 오는데 누가 보겠습니까? 그래서 좀 유머하게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개그맨이가 이래야 칭찬하는 분도 있고 고마해라 마이했다 아이가 1등만 해라 노래 부르지 마라 이런 분도 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1135회차 대대대 대빵 친구 세웅지마 자동 다섯 게임을 공유를 하고 세 번째 막을 내리겠습니다. 그럼 공유 들어갑니다. 여러분 실판 한번 보시고 1135회차 로또 착한 열사 동행
네. 대빵 친구 세웅지마 자동 다스 게임 공유 실시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보셨죠? 대빵. 여러분, 1135의 차이도. 자, 봉오리를 만들어 놓고 꽃을 피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떨 때는 꽃몽오리만 썼다가 꽃을 만개를 못하고 시드는 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꾸준함과 끈기, 열정, 이것만이 승리할 수 없다. 이래서 전략적으로 1135회차 로또 꽃을 피우기 위해서 착한 요리사 소원방송은 계속 ING합니다. 그럼 내일 시간 기대해 주십시오. 어디로 뛸지 모릅니다. 저도. 자, 럭비공이라 생각하고 내일 뭐 몰빵 방송할지, 호빵 방송할지, 시비수 완박 방송할지 내일 대봐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